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협약 컨텐츠 사업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1차년도 사업 2020년, 2021년에서는 생물다양성의 기본 개념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 협약의 큰 틀을 같이 배워보았는데요. 2021년, 2차년도 사업으로 다시 인사드리면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더 깊고 또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해 설명드렸던 생물다양성 협약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그 외에 다른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법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생물다양성 7총사 중 나머지 6개 협약 기억나시나요? 그 6개의 협약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몇 가지 협약을 더 다루려고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또는 CITES는 멸종위기 생물의 국제적 거래를 규제합니다. 인간의 야생 동식물 거래 행위가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가장 오래된 생물다양성 관련 조약이기도 한 람사르 습지 협약은 습지 생태계를 보존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합니다. 이동성 야생 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 줄여서 CMS 협약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동물과 그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약입니다. 또 국경을 넘어서 존재하는 생태계와 생물이라면 지구상 서식지 90%를 차지하는 바다를 빼놓을 수 없겠죠. 국제법의 대표적인 해양조약인 UN 해양법 협약에서는 영해의 범위 등 일반적인 해양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깊은 해양 환경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해양법 협약과의 조화로운 이행을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생물다양성 국제법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더불어 생물다양성에서 식물의 생물다양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국제식물보호협약,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식물 생물 다양성 관련 협약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협약은 각자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는 해충 전파와 도입으로부터의 세계 식물자원 보호와 안전한 교역 진흥이 목적이며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ITPGRFA는 식량농업을 위한 세계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교환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식량안정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UPOV는 식물신품종 개발자의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농장에 보관한 종자를 저장, 이용, 교환할 농부의 권리와 조화시키는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계유산협약은 세계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도 함께 보호하는 협약이므로 생물다양성과 관련성이 깊습니다. 또 무역협정에도 생물다양성 관련 조항, 특히 지난번에 다룬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접근과 이익 공유 규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WIPO에서도 이익 공유와 관련이 깊은 지식재산권 작업, 특히 전통 지식을 정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사안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생물다양성 협약을 넘어 생물다양성 국제법의 큰 그림, 우리 함께 배우면서 그려가요.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